수영 씨를 처음 만난 곳은 코엑스의 카페 마마스라는 그 브런치 파는 그런 음식점 앞이었어요.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죠. 너무 이뻐가지고 말을 잃었었어요. 무슨 말을 해야 될지. 정말 너무 이뻤어요. 역시 처음으로 손을 잡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. 제가 태어나서 여자랑 처음 손을 잡아봤죠.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. 손을 잡아도 되냐 물어봤었거든요. 그러니까 남자가 손을 잡으면은 물어보고 잡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잠깐 잡아주더라고요.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. 첫날부터 저는 수영 씨한테 고백이 하고 싶었거든요. 사귀고 싶다. 나는 당신 너무 마음에 든다. 이거를 망설이는 동안에 수영 씨가 나한테 먼저 오늘 사귀자는 말 안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하는 것도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데 먼저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 점을 물어볼 정도면 얼마나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을까. 아, 난 아직도 멀었구나. 아, 이 사람은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겠다. 그때 저도 결심이 제대로 섰던 것 같아요. 눈빛이 정말 호수 같거든요. 눈동자가. 어쩔 때는 호수 같고, 어쩔 때는 늪 같고. 안 보면은 모를까? 보고 수영 씨랑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못 이겨요. 내가 그 눈을 보면은. 뭐 한 것도 없는데 죄를 지은 것 같아요. 내가 첫연애라서 처음부터, 사실 지금도 서투른 점이 많죠. 연애라는 거에 대해서, 연애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딴 남자들처럼 잘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거는 진짜 미안해요. 미안해요, 수영씨. 지금이 이제 일요일 새벽이니까 우리 만난 지 100일째 남네.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서 수영씨가 제일 이뻐.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보다 이뻐. 처음 만났을 때도 천사 같았는데 지금도 천사 같아. 수영씨가 내 이상형이지. 너무 이쁜데. 진짜 너무 이쁜데. 눈이 너무 호수 같은데. 그렇게 맑은데. 우는 일이 없도록 할게. 차라리 내가 울게. 하늘에 떠 있는 태양보다 밝게 빛나고 수정보다 맑은 눈을 가진 영 영원히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다운 수영아, 사랑해. 슬슬 꺼주시죠. 이거 계속 이러고 있어요. 사랑해.
것 같았어요.